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꼬르륵거린다거나 화장실을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는 느낌 받을 때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치료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연. 실제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나는 어쩔 때는 변비가 너무 심하고 어쩔 때는 설사가 너무 심해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만 앞두면 속이 탈이 나요. 굉장히 다양한 질환, 다양한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진단명은 다 똑같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사실 뒤에 증후군이라고 붙는 질환은 뭐냐면 특정 어떤 질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스펙트럼에 있는 증상들을 다 모아서 묶어놓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기질적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나 특정 상황들에 의해서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불편감을 느낄 때 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기능성 질환이에요. 대장내시경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두통이나 원인 모를 미스꺼림이나 다른 증상들을 좀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장이랑 뇌는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신경계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세로토닌이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들이나 신경계 쪽의 문제가 장의 움직임이나 장의 건강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 장내 세균의 이 균형이 깨져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서요. 기전은 아직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자들도. 일단 불편감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 테이킹을 한다고 하는데 병력 청취를 하고요. 여기에 맞는 기질적인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감별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질환인 건데 여기에서 모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배제 진단으로 아 이게 다 이상이 없으시네요. 아마도 당신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는 찬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두 번째, 긴장되는 특정 상황에서 배가 아프다. 세 번째는 항상 가는 변과 묽은 변만 문다. 네 번째는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아있다. 다섯 번째,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며 트름을 자주 한다. 여섯 번째, 아랫배가 자주 살살 아프다. 일곱 번째,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나 물소리가 자주 난다. 특히나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되는 증상이 있어요. 항상 가는 변과 묽은 변만 본다. 또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아있다.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질적인 증상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암 같은 경우와도 이제 좀 배제할 수 없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두 개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셔도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내시경을 해서 염증이 있다고 하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 되고 용종이 있다라고 하면 용종을 떼내면 될 텐데 기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 치료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즉각적으로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증요법을 해요. 설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지사제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장이 가스가 너무 차고 배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부스코판처럼 이제 정장제, 장의 운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도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변의 양을 많게 한다거나 하는 변비약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 원인이 너무 과도한 긴장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단순히 뭐 내과적으로 약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쓴다거나 하는 다른 치료들을 하기도 해요. 특히나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설사예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좀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해서 소장에서 음식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과발효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 아무래도 발효가 되면서 유해 가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유해균도 증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포드맵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양배추가 늘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많이 권해드리지만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금치 같은 걸로 바꿔보신다든지, 본인의 위장에 맞는 채소나 야채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것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불편해, 그러면 그 음식을 피하시고 다른 대체 음식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생으로 드셨을 때 불편감이 더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익혀서 먹는다거나 갈아서 먹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갈아서 드실 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오히려 불편감도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드신다거나 익혀서 드시는 건 채소류를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후에 걸으시는 거예요. 이 장의 운동이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걷는 운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과격하게 걷거나 뛰실 필요 없이 그냥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로 15분 정도만 걸어주셔도 훨씬 더 위장관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확한 치료 그리고 효과가 아주 좋은 치료가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치료 안 되네, 저기에 갔는데 치료 안 되네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치료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립니다. 한 병원에서 꾸준히 본인이 이런 약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거를 한 명의 의사가 쭉 파악하는 게 오히려 치료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닥터 쇼핑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병원에서 꾸준히 좀 진료받는 걸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